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성운에 힘입어서 6월 11일 날 오전 3시를 기해서 제가 10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실 세상 일이 그렇듯이 제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하더라도 기대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10만 구독자 확보에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거듭거듭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에 뛰어든 것은 4월 21일입니다. 당시 한 2,000명 정도의 구독자를 갖고 본격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시간의 많은 부분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7일이 경과됐을 때 5월 18일 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10일이 경과했을 때 5월 28일 날 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14일이 지났을 때 6월 11일 오전 3시에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총 52일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신념이라든지 지식이라는 정보를 이렇게 확산할 수 있는 것은 뭐 인류 역사에서도 거의 최초로 이런 미디어가 이렇게 확산되는 시점을 살았기 때문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시대를 참 잘 만났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이제 지금까지도 열심히 해왔지만 앞으로는 7가지 원칙 하에서 제가 공병호TV를 이끌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마음입니다. 정신, 바른 마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속이거나 아니면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하는 겁니다. 정직, 두 번째 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올바른 길을 간다. 정도입니다. 정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올바른 방향을 선택한다. 정향. 가능한 실수도 있겠지만 가능한 정확도를 배한다. 정확. 그 다음에 모든 그런 시청자들이 바쁘신 분이기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에 핵심을 전달하는 정곡을 찌르는 정곡. 그 다음에 늘 올바른 의견을 개진하는 정론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공병호 TV는 정심, 정직, 정도, 정향. 그리고 정학, 정곡, 정론 이렇게 7가지 정이라는 원칙에 입각해서 반듯한 방송을 계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함없이 여러분들 사랑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주변에 이 방송을 널리 소개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개인의 자립자존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고 또 회사의 발전을 도울 수 있는데 제 지식과 정보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방송을 통한 지식이나 정보나 지혜가 우리 조국이 좀 더 훌륭하고 위대한 나라로 거듭나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확신을 갖고 제가 방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그래왔듯이 항상 저는 열심히 성실히 그렇게 방송을 해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이 방송 콘텐츠를 잘 활용하셔서 개인적인 성장도 도모하시고 가족들에게도 많은 그런 혜택이 돌아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현업에서 기대하는 성과를 거두시고 그리고 공공에선 우리나라가 더 잘되고 더 훌륭한 나라가 되고 더 역동적인 나라가 되고 더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는데 저의 방송을 여러분들이 정보나 지식을 습득하셔서 그것을 잘 응용해서 나라가 잘 되는데도 이 방송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는 그런 주역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듭 감사드리면서 20만 명을 다시 돌파했을 때 다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